안녕하세요, 고동남입니다. 오늘은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장구항에 나와 있습니다. 10분, 15분 정도의 거리에 고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. 다 왔습니다. 12분 만에 도착했네요. 잠자리 아주 많네요. 잠자리? 저의 잠자리는 어디일까요?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. 지도가 3개 다 바랬네요. 지금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, 선착장에서 내려서 화장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. 좋네요. 여기 데크 쉼터가 있고요. 옷의 바닷길, 썰물때 고카도 매박성 있는 바닷길, 둘레길이 이렇게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마을이 한창 공사네요. 여기가 도지섬입니다. 의미가 많네요, 이 섬은. 여기서 야영을 하던데 지금 이 테이블이 다 녹였습니다. 야영을 여기 설치를 못하게 해놨나 봐요. 그런데 이 테이블 박을 수가 없네요.
틈이 없어요. 색은 못 바뀌었습니다. 딱 좋은데요. 지사 괜찮은데요. 여기에도 있어요. 여기는 지사 야영 검지가 붙어있네요. 여기도 괜찮은데 일단 아쉽지만 여기는 포기하고요. 자, 여기에다가 텐트를 빨리 펼칠게요. 저희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저희 동네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회입니다. 한 19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물은 저 정도 빠져 있습니다. 아까 저기 중간에 암석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보이고 있네요. 아니다. 에이구. 상태가 너무 이렇게 지저분한 거 보니까 지금 시즌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날벌레들이 많아서 야외에서는 잘 안 먹는데 지금 벌레가 하나도 없습니다. 벌레가 거의 없습니다. 근데 맛은 없네요, 참외가. 갈매기들은 참외를 먹을까요? 먹어요. 안 먹어? 여기 놔둔다. 안 먹네요. 맛없어? 회는 다 먹었는데.
미안하다. 빨리 오지 그랬냐? 길이 다 열려갑니다. 8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요. 빨리 되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하네요. 오늘 자고 내일 첫배로 나가는 게 맞겠죠? 뭐 하여튼 뭐 특별히 할 게 없네요. 집 근처라서 뭐 금방 도착하긴 하는데 무슨 광고 찍었어요? 비타민 음료 광고 찍고. 와. 그러니까 돈 좀 이제 버시잖아요. 조금 했어요? 샀어요. 이 가방도 산 거고. 아니 돈. 아 어제까지 해도 비 없다고 구름 잔뜩으로 구름으로 껴 있던데. 현재 시각은 5시 47분입니다. 7시 40분. 7시 40분. 아 우비도 없는데 오늘은. 7시 40분. 하여튼 조금이라도 비가 줄어들면, 일단 뭐 짐이 많이 없으니까요. 비가 오면 바로, 비가 멈추면, 조금이라도 멈추면, 바로 짐을 싸겠습니다. 좀 더 자야 될 것 같아요. 할게 없네요.
비빔밥이에요, 비빔밥. 20분 남았습니다. 내가 7시 40분 출발인데 벌써 7시 20분이네. 같이 가야지. 16분 남았습니다. 16분이면 충분하지 않나? 충분할 것 같은데.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은데요.